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사실상 전국 유세를 선언하시며 시원한 워딩으로 지지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짧은 워딩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책임져온 더불어민주당, 이제 당원 중심의 진정한 민주정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사실상 차기 대권 출마 선언과 다름없는 워딩이라 저는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누구의 작품일까? 저는 이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재집권에 있어 제 생각에도 가장 핵심이라 생각하는 부분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97년 정권교체를 하는 대선, 당선을 확신하던 투표 전날 저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짜장면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총재님이라고 불렀죠. 총재님, IMF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하시라고 하늘이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셨나 봅니다. 근데 그때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울컥하고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윤석열이 망쳐놓은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야 하는 그 구원의 시간, 그렇게 만들 대통령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겪은 정치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내고 비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치인은 정말 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고난 속에서도 기본 사회와 에너지 고속도로의 비전을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을 반드시 박수와 함께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함께하겠습니다! 박지원 통동조 추미애 김민석, DJ를 만들었던 백색 도자들이 함께 뛰고, 당원 여러분들이 함께 뛰고, 박수와 뛰었어요! 대통령 만들고, 정권교체하고, 윤석열 정권을 신음을 치자! 네, 김민석 의원의 워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대세론이 굳어져야 좀더 빠르게 윤두창 정권이 무너지고, 그러려면 대세론의 주인공인 이재명 전 대표 본인부터가 강력하고 당당하게 지지자들에게 어필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겠다는 판단이 선게 오늘 워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정책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중동이 최근 기본소득을 엄청나게 공격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연 이재명 전 대표 때문인데, 챗GPT 창시자인 샘 올트먼의 기본소득이 최근 화제이고, 그가 무려 3년간 진행한 실험이 전 세계를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샘 올트먼이 얻은 주요 결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소득은 수혜자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켰다. 기본소득은 수혜자 개개인의 상황과 목표, 가치에 부합하는 취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트먼은 기본소득이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절대적인 빈곤을 해결해 줌으로써 좀더 사람답게 살수 있는 혜택과 자율성이 늘어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했다고 강조합니다. 어떻습니까? 올트먼의 워딩, 우리가 수년간 들었던 이재명 전 대표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워딩이 아니라 우리 민주지향의 선배님들과 현실로 느낄 수 있는 그날을 기원하며, 어느 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